박미경 한의사가 처음으로 보여줄 곰피 활용법은 무엇일까? 곰피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저만의 영양 공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곰피 농축액을 만들어서 차에 타서 먹는 겁니다. 곰피 농축액? 곰피를 농축액으로 섭취할 경우의 장점은요, 체내 흡수가 빠르고 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번 만들어두시면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간 건강을 위한 닥터의 공식, 곰피를 농축액으로 활용하라. 먼저 냄비에 미리 세척한 곰피를 넣고 소주 두 병을 부어 2시간 동안 끓여준다. 선생님, 소주를 끓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네. 이 소주가 유기용매잖아요. 그래서 곰피 속에 물에 녹아나오지 않는 성분들도 우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잡내나 잡균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소주를 넣더라도 가열을 할 거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서 간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2시간 뒤 다시 한번 소주 두 병을 붓고 끓이면 영양을 가득 품은 곰피 농축액 완성. 그런데 엄청 오래 끓이시네요. 아, 네. 이 우리 간세포 보호하고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디에콜 성분이 곰피를 95도 이상으로 가열할 경우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축액으로 만들어서 섭취할 경우에 간의 회복과 활성화에 더 도움이 돼요. 오랜 시간 끓여 만든 곰피 농축액으로 차를 만들어 먹는다는 박미경 한의사. 자, 이렇게 완성된 곰피 농축액은 병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차로 드실 때는 물과 농축액을 9대 1의 비율로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식후 하루 한 잔 곰피차를 섭취하면 곰피의 디에콜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 간 건강을 돕는다고 한다.